베델로 올라가자. 인생은 그 올라가는 인생은 성공했다라고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지만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에 올라가서 그 번제를 드리고 내려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올라갈 때는 참 비통했겠죠. 왜? 백세에 얻은 아들을 하나님이 번제로 바치려니까 그냥 지금처럼 헌신하고 봉사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라는 게 아니고 잡아서 제물로 드리려니 얼마나 비통했겠어요. 그러나 비통한 심정을 가지고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말처럼 하나님이 예물을 이미 준비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거기에서 올라가지 않고 포기했다면 아브라함의 인생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겠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신앙적으로 올라가는 인생을 살아갈 때에 때로는 힘들고 어렵죠. 아브라함만큼 비통하지는 않겠지만은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또 이 목회한다는 것 때문에 뭐 이런저런 일 때문에 비난과 뭐 욕도 먹게 되고 시련도 겪게 되죠. 욥처럼. 그렇지만 결과는 항상 올라가는 인생은 좋은 것을 좋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내려가는 인생은 사마리아로 내려갈 때 강도 만나서 혼난 사람도 있잖아요. 그 내려가는 인생은 안 됩니다. 하다 못해 뽕나무에라도 올라가면은 예수님을 만나서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이 성경에는 이제 올라가는 인생.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높이 있잖아요. 사마리아나 저기는 뭐 해저까지 났다는데 거기서 계속 올라가는 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편 120편에서 134편까지 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그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올라가는 인생이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도 우리가 새벽마다 또 수요일 또 화요일 주일 이렇게 모여서 성전에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 듣고 이런 삶을 사는 자들하고 1년에 한 번씩이나 두 번씩 명절 때 기독교 명절은 크리스마스잖아요. 이 추수감사주일 크리스마스 때 요때만 나오는 사람하고 꾸준히 나온 사람하고는 참 그 인생의 결과도 결과지만은 매 순간순간 삶과 선택이 완전히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지만은 벳은 집이고 엘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집에 있는 것보다 더 편안한 삶은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7장 8절 9절에 보면은 야곱이 누구를 만납니까? 바로왕을 만납니다. 바로왕을 만났을 때 바로가 묻습니다. 참 사람이 궁금한 게 있어요. 저분 나이가 얼마나 될까? 이게 사람 참 궁금해요. 참 젊어 보이는데 나이가 얼마나 될까? 어떤 사람은 물어보면 깜짝 놀랄 정도로 늙어 있는 분들도 있고 이러는데 바로도 그랬던 것 같아요. 야곱이 많이 늙어 있었을지도 몰라요. 내 연세가 얼마냐 하니까 내 연세가 130인데 내 나이 130인데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그 성경적으로 보면은 정말 본인이 장자권도 가졌죠. 축복권도 가졌죠. 하나님의 축복도 마지막에 32장에 받잖아요. 그렇게 받아도 야곱의 인생은 험악한 인생을 살았던 거예요. 정말 야곱으로 끝났으면 야곱은 처참한 인생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이 되었을 때에 진정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도 사실은 보면은 형 이야기 듣고 하나님이 만나서 축복하셨으니까 그 말을 믿고 나갔으면 괜찮은데 따라 올라갔으면 괜찮아요.
거기 큰 사건이 하나 벌어지잖아요. 그 사랑스러운 딸 디나가 세겜에게 추행을 당하고 오만수모를 겪고 또 그 어떤 의미에서 야곱의 인생의 절대절명의 위기잖아요. 그런데 그 형제들이 그렇게 하기는 했지만 따라올까 봐 그렇게 두려워했다고. 사실은 에서가 에스코트 해주겠다 그랬잖아요. 올라가자고. 걱정하지 말고. 에서도 입장에서 단순한 그 시대만 놓고 보면 에서 입장에도 손해볼 게 없죠. 야곱 있었으면 둘이 같이 재산 논했을 텐데 독차지했으니까 손해볼 게 없잖아요. 우리는 야곱이나 리브가처럼 미래를 볼 줄 아는 눈을 가져야 돼. 내 당대가 다가 아니니까 미래를 갖는 눈을 미래를 볼 수 있는 믿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엄청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정말 교회에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할 때는 세상 다 이기는 것 같아요. 나가면 또 야곱처럼 똑같아요. 우리가 삶이 사람들하고 부딪히면 뭐 아웅다웅도 해야 되고 뭐 딸하고 엄마하고 싸우기도 하고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남자니까요. 아버지하고 아들이라도 경쟁력이 있는 거예요. 남자니까 서로 앉으려고 딱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그리고 교회 와서 기도할 땐 또 다 얻은 것 같아요. 우리 인생이 그 야곱처럼 그렇게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지만은 하나님의 집에 거할 때에 하나님의 베델로 올라갈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시편 23편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뭐라 그랬습니까?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뭐라 그랬습니까?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가리로다.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갈 때에 우리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축복을 받듯이 우리도 우리 후손들도 영원히 축복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안정된 얼마나 안정됩니까? 저는 액자로 집에 딱 걸어놨어요. 유명한 사람이 쓴 시편 23편인데 들어가면서 한번 이래 보고 나오면서 한번 이래 보고 참 정말 다윗의 시중의 명시예요. 명시예요. 우리가 한 번씩 아침마다 저녁마다 자기 전에 일어나서 한 번씩 외우면은 대단히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고린도후서 2장에 보면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 예수 믿지 않는 분들 참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예수 믿는 분들은 은혜 받을 때요.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은 구원의 날이다. 이 베델로 올라가고 우리 성전으로 올라와서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첫째 보면 1절에 보면은요. 베델로 올라가는데 조건이 있어요. 이 제단을 쌓으러 올라가는 거예요. 그냥 거기에 먹고 놀고 이러려고 올라가고 거기에서 집을 짓고 잘 살고 자손 만대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께 제단을 사흘에 올라갑니다. 우리가 알잖아요. 야곱의 삶은 참 험악한 세월 하란에서 20년 동안 눈붙일 겨를도 없이 살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못된 장인 만나가지고요 자연재해든지 뭐 짐승이 물어갔든지 어쨌든 죽은 것은 내가 다 배상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언제 야곱도 그러잖아요. 내 집은 언제 세웁니까? 이렇게 장인인데 이야기하잖아요.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은 뭐냐? 제단 날 살 겨를이 없었던 거예요.
우리도 세상 살아가면서 분주복잡하게 새벽에 일찍 일어나 새벽 기도로 교회로 가는 것이 아니고 회사로 출근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언제 그분들이 제단을 제대로 쌓겠어요? 야곱과 똑같은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정말 제단을 쌓을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에게 무너진 제단이 과연 무엇인가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되리라 생각됩니다. 열왕기상 18장에도 보면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 아세라 목상 선지자들과 850명과 갈멜산에서 대결할 때에 열두 지파의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라고 재건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엘리야가 이야기할 정도니까 언제 제단 쌓을 겨를이 있었겠어요? 하나님을 부를 겨를이 없었다고요.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분주복잡하게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예수 잘 믿는 분들은 새벽에 제단도 쌓고 수요 제단, 뭐 금요일, 주일 뭐 이렇게 쌓는 분들이 계시지만은 그러지 못한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 창세기 35장 1절에서 쭉 다 한번 보시면은 제단 쌓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 야곱이 하란으로 돌아갈 때는 정처 없이 갔지만은 계획도 없고 아무 그것도 없이 갔었어요. 쫓겨갔으니까. 그러나 베델로 올라갈 때는 분명한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 목적이 바로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분명한 목적이 뭐냐?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분명한 목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그 인생이 변하는 거예요. 그냥 교회 와서 친교가 목적이고 뭐 이런 다른 부수적인 것이 목적이면은 그 인생이 그렇게 많이 변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새벽에 나와서 제단 쌓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 기도 무너진 기도의 제단, 무너진 봉사의 제단, 무너진 물질의 제단, 무너진 다른 것이 있으면은 무너진 그 제단을 수축할 때에 재건할 때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셨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우리와 우리 후손들에게도 풍성히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놀라운 축복을 받으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면요. 2절에 보면은 여기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우상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저는 교회 이래 오랫동안 다녔죠. 저도 한 60년 이래 다녔는데 그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기독교라 할지라도 샤머니즘 위에 불교 위에 유교 위에 이 건축한 이 기독교이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에 그 우상적인 요소가 굉장히 많아요. 여기에 보면은 이들이 우상을 버리지 못한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로마의 철학자 세네갈은 말하기를 인간의 탐심이 우상인데 그 여섯 가지로 술, 마약, 도박, 향락, 근심 걱정, 야망 이것이 인간의 우상이다. 세월이 아무리 변해도 인간은 똑같은 것 같아요. 세네갈이 BC에서 AD 64년까지 사신 분인데 이분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그러니까 경험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물론 뭐 부처도 섬기고 다 이런 것도 우상이지만은 우리 내적인 우상 뭐 술, 마약, 도박, 향락, 근심, 걱정 그 다음에 야망을 위해서 신앙을 버린 사람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강양옥이가 그랬잖아요. 김정일의 외삼촌이가 강양옥이가 그랬다고요. 예수 믿었던 사람인데 버리고 적극적으로 공산주의 했잖아요. 우리가 야망 때문에
하나님을 버릴 때가 많이 있어요. 내 어떤 목적 때문에, 인간적인 목적 때문에 그것이 우상이 되어서 하나님을 떠날 때가 많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아무리 오래 해도 그 샤머니즘에 벗어나기가 참 힘들어요. 우리나라 미나도 보면은 뭐 호랑이 그림이라든지 바위 그림이라든지 그런 것들, 특히 초가집에 용마루 있잖아요. 그 맨 위 마지막 위는 그 용마루가 왜 용마루를 하느냐? 그것이 지켜준다 생각한 거예요. 대들보 위에 턱은 지켜준다 생각한 거예요. 호랑이 그림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이 우리를 지켜준다 생각해요. 까치 그림은 좋은 소식을 전해준다. 이런 게 우리가 벗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우리가 갖고 있는 우상이 무엇인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우상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속에 정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야곱은 그것을 다 버리라고 했어요. 왜냐, 야곱이 거기 20년 살면서 알게 모르게 그 이방 문화에 젖어 있었거든요. 라헬이 올 때 드라빔을 훔쳐오잖아요. 아버지의 집에 신을 훔쳐온다고요. 그래, 그것을 다 버리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전에 과거에 믿지 않을 때 가졌던 모든 우상을 우리가 완전히 버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고 성령이 역사하고 우리가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진 우상을 버릴 때에라야만이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 속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우상이 존재하면은 하나님이 그냥 야곱이 가난해서 그래도 야곱이 기도하면 들어주시고 야곱이 말하면 들어주셨지만은 완전한 그 이스라엘로 살게 하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때 완전히 우상을 버리는 역사가 일어날 때에 이스라엘이 천추만대에 복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 분들, 또 우리 여기 함께하는 분들, 우리가 정말 우리 속에 있는 우상을 야곱처럼, 야곱의 식구들처럼 과감히 버리는, 아깝잖아요. 여기 보면 뭐 금폐물, 은폐물 막 있는데 다 버렸어요. 우리가 세상 욕심을 다 버리라는 거예요. 그것을 버릴 때에 참된 이스라엘로, 우리는 참된 성도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릴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보면 자신을 정결케 하라. 야곱과 온 식구들은 하란에서 토착신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섬겼어요. 그 토착신을 섬기고 자녀들이 알게 모르게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이렇게 살아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자신을 정결케 하라, 이것은 우리가 회개죠. 과거에 우리가 예수 믿지 않았을 때 했던 모든 일들, 또 예수 믿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정결케 하는 삶, 회개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날마다 사도 바울처럼 회개하면서 자신을 깨끗이 하면서 이래 살아가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어야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한 생각과 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한 행동과 이 말씀에 어긋나는 삶을 얼마나 많이 살고 있어요. 야곱도 물론 베델 올라갔어도 그러기는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성화의 단계를 한 단계 한 단계 스텝 바이 스텝 바이 가는 거예요. 계시록에도 보면, 계시록 3장에도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그래요. 흰옷을 사라고, 금을 사서, 그 다음에 안약을 사서 바르고, 금같은 믿음과 우리는 세마포 옷을 사서 정말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 삶 전체가, 우리 영혼 전체가 깨끗이 씻음 받았으니까 이 정결한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말씀이 중심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될 때에 야곱이 누렸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우리와 우리 후손들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아직도 베델로 올라가지 못한 내 친구들, 또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 아직도 과거의 삶에 얼매여 사는 분들, 어서 속히 베델로 올라가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야곱의 전 생애를 보면은, 정말 이때까지 생애를 보면은 정말 자기 욕심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법대로 하나님을 제쳐두고 살았던 삶입니다. 그러나 야곱이 베델로 올라갈 때는 그 과거의 모든 삶을 청산하고 옷을 정결케 하며 살아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이 땅에 찌들고 때묻은 우리의 삶 가운데, 수십 년 찌들고 때묻었던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여 깨끗이 청산하는 말씀으로, 성령으로, 기도로 깨끗이 청산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